안녕하세요. 조회수장 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뱅크샷 형태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아직 못 보는 조회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재밌는 거를 쳐볼 거니까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도 좀 재밌는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내공이 흰공이에요. 아, 흰공이에요? 네, 흰공. 네. 뭘 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옆 돌리기가 잘 될까요, 이게? 아, 이거 저 한 번에 쳐도 돼요, 혹시? 해보세요. 진짜 저? 네. 이 지금 상단에 이렇게 변화를 줘갖고 치려고 한 거죠? 네. 그죠? 안 되네. 아니요, 안 되진 않는데, 네. 이 변화를 주면은, 이 변화의 양을 계측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측하기가. 네, 그죠? 그냥. 근데 이 상태에서 내공이 조금 더 내려와 있다면, 옆돌리기를 바로 보내면 될 텐데, 네. 이각에서는 조금 모자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원뱅크 안딸이라고 많이 하죠, 안딸이. 아~ 이게 돼요? 이 각에서? 이 각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죠. 보통 여기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실제로 여기 있을 때는 칠공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있죠. 그죠? 여기, 그때 미로법 비슷한 거 배웠죠. 근데 미로법 할 것도 별로 없죠. 그죠? 뭐, 보이는 데가 짧으니까, 그죠? 그쵸. 이 지점을 여기서 회전을 쓰는 게 아니고 무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야, 이 각에서 안 따리는 생각 못 했다. 그러면 약간 중하단. 그렇죠. 네. 우와. 한 번에 지금 되죠? 우와. 그니까 이 공들이. 훨씬 쉽네요? 예. 이 배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와. 일적구가 밑에 있을 때만 쳤는데. 이 안으로 건다고 하면 대충 이런 모양일 때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치면 되잖아요, 옆돌리기를. 그죠? 아. 뭐 지금 뭐 이 정도라면 옆돌리기 좀 어려우니까 이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 상태, 뭐 방금 전에 이렇게 각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들을 이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와, 근데 진짜. 이 공이 더 쉬운 게 뭐냐면 찍을 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깊이는 거의 이 형태로 내려와갖고 한 세 칸과 내려온단 말이에요. 쉽게 느껴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실전에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각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네. 방금 전이랑 이제 1, 2적구의 배열은 같은데 내 공이 조금 내려왔어요. 네. 아직도 여전히 옆돌리기는 조금 불편하죠? 네. 이럴 때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데 조금 더 많이 끌려야 되잖아요. 각이 기울었으니까. 그죠? 네. 역회전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역회전이요? 그렇죠. 예. 역회전 주고 좀 깊이 낼 수 있죠, 그죠? 그럼 역회전이라는 건 지금 5시. 왼쪽으로 가죠, 왼쪽. 역회전이 왼쪽이죠. 아, 왼쪽이요? 그렇죠. 예. 오,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살짝만 넣고, 마찬가지로 깊숙이 가볍게 넣으세요. 힘 많이 쓰지 말고. 뭐 공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나이스. 굉장히 잘 끌려오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이렇게 안으로 거는 공 같은 경우에는 꼭 얘들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이걸 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걸 다 칠 수 있어요. 그죠? 얘가 이 상태면 당연히 다른 거 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각도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죠? 그럼 역회전 그렇지, 칠만 하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을 때 여기서 일로 걸어갖고 돌리는 거 했었잖아요. 아, 근데 네. 지금 안 되겠죠, 그죠? 거의 떠 있어갖고, 네. 어렵죠? 네. 옆돌리기 안 돼요, 여기서 옆돌리기 되는데. 네. 딱히 칠만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공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시스템 같은 거보다는 이 회전력이랑 속도에 따라 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지금 끌린 양이 조금 많죠, 지금,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치면 되겠어요? 회전을 쓰지 말고, 무회전을 끌어서 많이 끌리는 거예요. 네. 회전을 쓰지 말고, 하단으로 가볍게 끊어보세요, 그냥. 회전력을 살리지 않는 게 회전이 없이 치는 게 훨씬 더 많이 끌린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더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번도 딱히 막상 별로 7만 원이 없죠. 네, 이것도 그냥 끌어볼까요? 네. 이 상태 딱히 7만 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근데 이제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역회전을 살짝만 쓰는 거예요. 역회전 살짝. 나이스. 잘 끄십니다, 아주.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배치가 있어요. 실전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내공 흰공인데 이 공 옆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와, 어렵죠.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붙어 있고 이 키스 컨트롤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방금 전처럼 안으로 헐칙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걸요? 네. 안으로 헐칙을 치는데. 예,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붙어 있는데 어떻게 치냐면 안으로 헐칙을 치는데. 원, 투, 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안 맞죠? 쪼개서? 아니죠. 일로 들어가는 거죠. 회전을 살리고, 한번 쳐보세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오. 나이스. 쉽죠?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배치들이 공을 이제 쳐봐야지 아는 공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초이스 안, 본 적도 없죠, 거의. 아니, 요, 이런 공이 엄청 실전에 네. 자주 쓰거든요. 네. 초이스가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거 쉬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옆돌리기 말고요? 네. 옆돌리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니까요, 이 상태가. 이걸 만약에 덜 끌어서 횡단? 그건 어렵죠. 그 모양은 너무 어려운 거고. 방금 전과 같이 똑같이 치는데 이 상태에서 공부터 먼저 한번 쳐보세요. 아,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공부터 먼저 이거는. 그럼. 역회전을 주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 아, 이쪽에 회전 이쪽이죠. 이쪽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두껍게 쳐보세요. 두껍게. 아, 공부터요? 네, 공부터. 아, 리버스구나. 뭐 이렇게. 아니죠. 여기부터 맞아야 아니죠.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두께를 충분히 써야 돼요, 두께를. 두께를 충분히 써서, 뒤쪽으로 이렇게 당점 낮춘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 들어가요. 아, 알겠어요. 자, 맞은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신 초이스 뭐 있어요? 이공 칠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 중단 횡단? 그건 너무 어려워요. 공이 가깝고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비껴치기? 비껴치기도 힘이 나오기 어렵죠. 그런 공보다는 더 쉬운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 되돌아오면 뱅크샷 치면 되잖아요. 아, 그게 안 보였어요. 일단 여기가 오니까 원팁보다 조금 높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원팁에서 약간만 더 주고. 그쵸?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아, 그죠? 이게 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있어요. 또요? 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많이 주고, 네. 이쪽 치는 거예요. 우와. 야, 맞았어요. 살짝 그걸 받았죠. 맞았어요. 아, 이런 건 못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들이 실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만약에 지금 얘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높다 그러면 이 되돌아오기가 지금 안 되죠. 그럼 안 돼. 얘가 이 상태에서 높이가 이 정도 높이에 있다면 되돌아오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옆돌리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예요. 네. 얘도 옆돌리기는. 그러면 이 상태에 되돌아오기를 쳐도 되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쳐도 확률이 꽤 높게 오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역회전으로 잡혀오기 때문에 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이거한테 무대를 놓고. 회전은요. 여기서 띄우저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회전 약간 회전은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줘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이 주고 약간 이 정도 올려 쳐보세요. 아, 올려서 치는 거예요? 올려서 쳐야죠. 아, 오케이. 하단 단점으로 가볍게 그냥. 옆단 안 돼요. 난 좀 더 낮춰요. 옆단 회전 너무 많아서 안 돼.
가만히 있어. 어때요? 그죠?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공들이요. 어쩔 때 이런 형태의 공을 쳐야 되냐면 보세요. 내 공이 이렇게 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정도에서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들이 다 이렇게 방금 전에 그 궤적으로 가야 되는 형태의 공이에요. 얘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공이 다른 방법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회전으로는 안 되죠. 무회전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이 무회전 형태로 올라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굉장히 정확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회전을 여기서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회전이 되잖아요. 공이 일자로 딱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어렵잖아요. 재횡단지도 어렵고 이 뱅크샷, 다른 뱅크샷은 얘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들어온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전을 많이 주고 회전이 왜 이렇게 안 먹어? 12 정도 보고 싶어요. 12, 12. 가볍게 톡하고 다운샷으로 톡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지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다운샷이구나. 일로 가는 편이 이게 유일하게 맞을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을 이런 초이스들이 이게 어려워 보여도 맞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쉬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뒷일은. 한번 허리거리에 이어서 오늘은 요거는 이제 안달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 처음에 그 배치가 반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그 길들을 잘 안 쳐요. 그냥 네. 각도가 좋은 형태에서는 오히려 다른 공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죠? 아까처럼 그렇게 네. 되게 좁은 상황에서 공을 꺾이는 거 보셨죠? 네.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얘가 이제 점점 더 이게 편안한 거리에서만 끄는 게 아니고 거의 일자 상황에서도 공은 편하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당점이 회전을 주면은 공이 잘 안 끌리는 거고 회전을 안 주면 생각보다 공이 많이 끌려요. 꺾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장축해서 다시 단축을 맞춰 이렇게 되돌아가는 형태도 몇 번 쳐왔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어떤 초이스를 해야 되는지 이 당구에서는 이 진짜 중요한 게 시스템이 아니고 이 일단 초이스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을 치는 속도예요. 속도. 모든 공은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스템에 맞는 속도가 있는 거고 맞아요. 이 공을 맞기 위한 체력의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잘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면 실제로 되게 빠른 속도는 거의 없어요. 부드럽게 항상 힘을 빼놓고 가볍게 이제 터치하는 느낌으로 가면은 공은 생각보다는 잘 가요. 여태까지 저랑 공 치면서 힘들여갖고 친 게 없었잖아요. 힘을 다 빼니까 다 맞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한 시간인가요? 역회전을 돌아오는 그런 공들 잘 못 쳐요. 17점이 굉장한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하실 만한데 스트로크만 보면은 굉장히 잘 스트로크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이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 힘을 과도하게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힘을 좀 빼시고 여기에 맞게 스피드를 좀 가볍게 가져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공이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오늘 쳤던 공들도 눈에 잘 안 보이는 초이스니까 자꾸 연습을 해갖고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뭐 재밌는 공들을 여기 쳐봤는데 이런 형태에서 제일 유리한 초이스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초이스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